국수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2분이면 완성되는 쫄깃쫄깃한 국수, 글루텐 프리면을 만드는 간단한 팁을 소개해드려요. 먼저 차가운 물을 준비하시고요. 라이스페이퍼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현미 라이스페이퍼가 있어서 사용했어요. 요 라이스페이퍼 4장을 겹쳐서 물에 담가주세요. 라이스페이퍼 사이사이에 물이 묻도록 해주세요. 물에서 꺼내서 물 살짝 털고 깨끗한 도마나 종이 호일 위에 올려두세요. 1분 30초간 그대로 두세요. 라이스페이퍼가 서로 잘 붙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반죽하는 것보다 쉽지요? 자, 이제 칼에 물을 묻혀가면서 적당한 두께로 잘라주세요. 저는 넓적한 면이 좋아서 1.5cm 두께로 잘라주었어요. 와, 이렇게 쫄깃할 수가 없어요. 칼에 물을 묻혀가면서 쭉쭉 잘라주세요. 일부러 글루텐 프리면을 사서 먹기도 하는데요. 쫄깃함이 좀 떨어지잖아요. 글루텐 프리면이 필요한 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한 장당 20에서 30칼로리쯤 되니까요. 겹치는 라이스페이퍼 장수도 면의 넓이도 기호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국수로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는 오늘 볶음 우동을 만들 건데요. 우동면 대신 요 쌀국수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마늘 3알과 양파 6분의 1개는 퍼에 찹찹찹 돌리고요. 매운 고추 한 개는 쫑쫑쫑 썰고요. 웍에 기름 한 스푼 넣고 마늘과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으깬 두부 1/8 모를 넣어서 단백질도 살짝 더해주고 소금 살짝 넣고 볶아주세요. 볶다가 매운 고추 넣어서 칼칼함 살짝만 입혀주세요. 물 250ml 한 컵을 넣고 간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땅콩버터 두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보글보글 끓이고 넓적하게 잘라둔 국수, 글루텐 프리 국수를 넣어주세요. 면을 넣을 때 서로 붙지 않게 넣어주면 먹기에도 편하답니다. 양념이 잘 배도록 섞어주고 시금치 2컵을 올리고 불 끄고 후추 톡톡톡 그릇에 담아내면 맛있는 볶음국수 완성이죠. 한입 먹어보면 쫄깃쫄깃하고 다른 재료들과도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국수 참 좋아하는데 칼로리 걱정, 소화 걱정, 글루텐 걱정에 포기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글루텐 프리 쌀국수를 만들어 보세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